미추홀구 주안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몸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5세대에 이웃사랑 해피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웃사랑 해피박스에는 5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주안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주위에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안삼동은 해피박스 지원 사업 외에도 도란도란 나눔텃밭과 우리 동네 금손 사업 등 다양한 지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